자, 시작합니다. 우리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2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킨 겁니다. 아우, 아까 닭소를 하도 많이 했더니 눈이 맛이 갔네. 아, 잠깐만요. 아, 자, 뭐가 나왔느냐. 이번에 악몽 난이도라는 악몽 난이도라는 것과 우리 훈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훈장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에 따로 설명이 그렇게 나와있진 않아요. 기존의 신1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읽을 수 있게 나왔는데 이번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요. 바깥쪽 연결이 되어있는지는 확인 안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도 사이트 안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훈장 한정교환. 아, 너무 떠들면서 해서 아까 그 신드래곤 잡을 때 아, 훈장이 이렇게 얻어지고요. 훈장을 얻은 경우 사용법인데 여기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능 조각이라던가 특성 포인트 같은 거 교환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주면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환 횟수가 정해져 있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지금 다크트라노몬과 가오몬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아, 그리고 이게 있네요. 이게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이건 뭘까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이건 가속기 미니. 아, 얘네 전용 기기인가 보다. 물결 반지 같은 거 해서 다크트라노몬과 가오가몬의 일단 가오몬의 성질을 어떤 디지몬인지 이거 다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었죠. 난 예전께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번잡스럽기도 하고. 우선 다크트라노몬 먼저 나와 있었으니까 얘 먼저 보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귀전에 부위가 달려있는 과금 유저들만 가차를 얻을 수 있게끔 나온 적이 있고요. 돌린 사람은 많다고 카페에서 글이 올라온 걸 보긴 했는데 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데미지가 단일 대상 150% 개수 굉장히 높죠. 거기에 스킬형에게 60% 추가 데미지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하고 스킬은 후방적에 한정해서 후방적 3명 동시에 맞추는 거고요. 3명 동시에인데도 200%나 되네요. 데미지율이 증가하며 기절시킨다. 기절까지 달려있어요. 후열 기절은 정말 그죠. 후열에 데미지 넣는 딜러들인데 걔는 기절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스킬형한테도 추가 데미지 들어가고요. 기절 확률이 대폭 증가한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치명타 증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치명타 증가에 추가 데미지 붙어있고 개 데미지 계속 높고 기절도 달려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확답을 못 드리는데 찾아봤어요.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강하긴 한데 얘보다 강력한 딜러는 많다. 근데 딜러는 많잖아요. 얘가 뭐 블랙 오그레몬보다 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딜러는 좋은 게 워낙 많으니까 16급은 물론 당연히 좋고 15급 내에서 더 좋은 게 많다고 합니다. 가루몬도 있고요. 다크트라노몬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XV몬도 있고 근데 가오몬이 괜찮다고 합니다. 가오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실피드몬과 같은 형식으로 길드전이었나요? 길드전에서 분위기를 다 바뀌었더라고요. 교환. 나는 근데 저번께도 깔끔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길드전 아니군요. 왕의 전쟁인가? 교환. 근데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얻는 방법보다 일단 성능이죠. 이거 까먹기 전에 해놓고 가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해놨지? 자, 가오몬인데 가오몬은 써본 사람들 말로는 아르마몬이랑 가오몬이 일단 탱커 중에서 그러니까 아르마몬, 가오몬, 데블몬이 제일 좋은데 데블몬이 넘사벽으로 좋고요. 16급이고 걔는 딜러만큼 딜이 나오니까 데블몬 어딨니? 내가 아무 조각이 없을 겁니다. 조각이 있네 조금? 여기 있죠? 15개 있네요. 얘인데 얘는 16급이니까 16급은 뭐 다른 세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레나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잡으면 저 두력이 몇만 낮고 조합에 강한 적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대도 16급 한 발이 있으면 져요. 그 정도로 16급은 넘사벽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제쳐두고요. 아르바몬이랑 가오몬인데 전 탱크가 두 마리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오징어 어딨니?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탱커가 많을수록 능력이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랜덤 두 명의 적군 분노 이거 말고요. 말인데블
방어형 디지몬이 두 채 이상 있을 경우에 저항력과 회복력이 증가하며 자신이 강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괜찮게 보여. 이거 방덱을 짜면 괜찮을 것 같죠? 같은 편에 저항률과 더 올려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불문이 이제 나중 가면 이제 하나씩 풀릴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17급 같은 거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뭐 아르바문, 가온문 둘중 하나인데, 어차피 이거는 길게 봐야 돼요. 4급 4개를 뽑아도 별 6개까지 만들어서. 다수력, 전투력이지만 스킬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능치도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르바문이 난 낫게 봐요. 아르바문 같은 경우 조각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단순하게 조각을 획득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시련의 탑에서 간간 2000포인트마다 주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문이 모기 쉽다고 보고, 물론 다쓸 거면은 다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전열에 무조건 3마리 두고 후열에까지 나는 방어형을 두는 그 사용성은 잘 모르겠어요. 굳이 후열까지 둘 필요가 있나? 앞에만 두면 되지 않나? 앞에서 뭐 효율을 생각해서 그 연체문이랑 아르마몬, 대불문 아니면 가오문 뭐둘중 들어갈 것 같은데, 가오문에 대한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있으면 좋은데 뭐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훈장은 여러분들 필요한 거 만능 조각 넉넉하면 만능 조각도 괜찮은 것 같고요. 특성 포인트, 장비 열쇠, 그리고 신의 무기 영혼 있죠? 신의 무기 영혼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의 무기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훈장을 일단 살펴봤고요. 내가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나는 여기 상점 기어를 추가될 줄 알았어요. 여기 한 슬롯을 더줄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슬롯을 줘서 여기서 훈장 교환이 될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벤트 던전이라던가 PVP 쪽에서도 추가된 건 아니에요. 도전 같은 형식으로 얻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식의 상점은 없더라고요. 그쵸? 기간 한정으로 얻게 됐고요. 훈장이 나온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 악몽 난이도가 추가됐는데 이게 중요하죠. 악몽 난이도 여기 추가됐습니다. 여기 비어 있었는데 추가가 됐고요. 지금까지 것들이랑 약간 달라요. 돌려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8에서 막혔습니다. 그냥 깰라면 깨겠는데 3개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기존 맵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아, 예를 들면 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의 주류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적은 스태미너로 이런 식의 드랍 가능한, 이름이 뭐였죠? 저기 이름이 뭐였죠? 가방에서 봐야겠다. 수정이나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진급에 필요한 거죠. 진급 물약, 수정 진급 물약, 그리고 경험치라던가 돈도 가장 효율 좋게 올라갑니다. 모험을 돌았을 경우에는. 근데 모험은 굳이 뭐 일단은 이벤트 던전이 가장 좋은 관계로 잘 모르겠고, 수정이랑 물약을 준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소탕으로 돌리기가 너무 좋죠. 이런 면에서 계속 돌리는 용도가 있고, 엘리트 같은 경우엔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야 여기서 뜨게 해줘. 왜안 뜨는 거야?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 내가. 이거 스크롤이야? 이거 전혀 스크롤 같지 않은데? 전신 거울 같은데? 스크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크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조각입니다. 조각을 수급할 수 있는, 쉽게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각을 잘만 수급해주면은 이 상점으로 두 개씩 수급하게 되면 상점으로 얻는 것보다 더 빨리 수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매일 사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돌려서 이득을 볼 만한 것들이 이 메인과 엘리트인데, 악몽은 다릅니다. 악몽은 한번더돌 경우에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 별 하나, 그리고 세 개, 그리고 모든 맵에 세 개가 다 찍혀서 별이 전부 찼을 경우에 이렇게 보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존 메인의 보상이랑은 많이 다르죠. 돈과 특성, 다이아, 주드문, 조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주드문 조각 필요 없잖아요. 벌도 필요 없어요. 벌도 필요 없고요. 다이아랑 특성 포인트, 골드도 좋죠. 이거 세 개인데 정확히는 악몽 난이도에서 필요 없는 게 빠졌어요. 그리고 선물 상자가 있고요. 특성이랑 영혼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70레벨에서 진입을 했고 47레벨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성 포인트가 100개 가까이 들어왔어요. 100개 가까이 들어왔고요. 우리 신의 무기 영혼도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하루에 얻는 양이 100개 정도로 계산하면 신의 무기 100개, 특성은
기존의 고정적인 걸 제외하면은 한번 돌았을 경우에 보통 하나 하루에 아레나를 다섯 번 다 돌아서 다 이기면은 하나를 얻죠. 근데 그 특성 포인트를 100개 가까이 얻었어요. 제가 여기를 못 열고 여기서 멈춰 있었는데 여기 한 3-4였는데 단번에 10개 다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줘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특성 굉장히 많이 주고요. 신의 무기도 정말 많이 줘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신의 무기를 빨리빨리 올려야지 여러분 전투력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투력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죠. 정말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번 게 나오고 아레나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전투력이 12만? 몇이야? 1000만, 10만. 10만이구나. 그러면 12000에서 13000 정도, 12000에서 15000 정도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돼서 스펙업이 된다. 편하게 스펙업이 된다. 이런 것도 있네. 그런 점이 있고. 항상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받고. 그게 던전도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냥 엘리트랑 메인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뭐 이벤트가 나오진 않고요. 약간 재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상은 되게 좋아요. 놀랐어요. 보상 많이 주고. 솔직히 말하면 할 건 많아졌는데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뭐 새롭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도 되게 비슷한 편이고. 아, 탐색 같은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나 이런 게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뿌려놨으니까 여기다가. 근데 되게 괜찮게 생각해요. 저는 79레벨 때까지 안 올리다가 이거 딱 찍고 영상 하나 찍고 마감될 줄 알았는데 악몽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됐죠. 제가 듣기로 지금 원래는 시작이 되고 카페에서 약간 뭐랄까 별로 공지사항 같은 게 안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 막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거 나오면 새로운 것도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뭐 악몽 받고 혼장 받고요. 상호작용 되는 게 없어. 딱히 뭐 훈장 포인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훈장 포인트란다. 아, 그 악몽 포인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얻을 것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좋은 보상들 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볼 게 없고요. 영상 끊을 시간인데 길드 한번 보죠. 자 우리 길드 많은 성장을 잃었습니다. 아 전혀 안 잃었군요. 아 인원수만 늘었군요. 인원수 확 찼네. 언제 확 찼어? 빨리 잘라야지 안 들어온 사람들. 가차 없어요. 저번에 도바키님 사랑이요님도 잘랐습니다. 접속 안해서. 접속 안하면 잘립니다 님들. 가차 없어요. 보고 일주일로 보고 만약에 너무 다 접속 잘한다 그럼 5일로 줄여서 잘 가요. 어디 7일. 아 아슬아슬하시네. 7일. 야 나는 얼마나 후한 건데 들어오는데 심사 안 해. 7일이야 일주일이야. 여러분 뭐 일 있어도 일주일에 한번 접속할 거 아닙니까?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접속했어요 나는. 그건 좀 과한 것 같긴 했는데 아예 할 일이 없더라고.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이 봉인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 왜 이렇게 꽉 차 있었어. 몰랐잖아 나는. 얼마 없는 줄 알았지. 6일 4명 사라졌죠? 4명. 오 접속량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로널드 레이건님 정말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웠던 것보다 저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데미지도 거의 지금 막 다 따라오고요. 굉장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대통령답게 전 대통령답게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 에이스예요. 우리 길드 에이스고 어딨어? 데미지 보시면은 여기도 항상 높게 있습니다. 항상 이 봐봐요. 아, 얼마나 꾸준해.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열심히 나보다 높아요. 봐봐요. 나보다 높죠? 이렇게 열심히 언제나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빨리 깨서 그런 거고 위에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볼 거야. 엄청나게 이분이 내 생각에는 제가 접으면은 도박힘 길드를 미국으로 바꿔가지고 운영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아 저 너무 잘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진작 이런 분이 나와줬어야 됐어.
나보다 레벨이 높아져야 돼, 다른 님들이. 맨날 시즌 1 하면은 내가 레벨이 높은데 쩔을 해주네 하는데 그 게임의 쩔 기능이 어딨습니까? 맨날 도와준다 그러고 길드 찾다 그러면은 아 가입할라 그랬는데 이미 차버렸네 아쉽네 이러고 어 길드 다 빠졌는데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하면은 댓글 아무것도 안 달려 다 찾다 그러면 아유 아 아쉽네 아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올라오시고요 저보다 빨리 위로 올라가세요 내가 길드 던전을 안 돌아도 님들만 깨서 내가 보상을 다 받아먹을 수 있게 해달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점점 할게 많아져서 너무 싫어. 근데 악몽은 너무 좋아. 악몽은 한 번만 깨면 또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할 거리가 많아. 너무 힘줬어, 게임에. 왜 이렇게 힘줬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부 봤고요. 제가 2시에 킨다 그러고 샐러드 먹었기 때문에 냉장고 열었더니 양배추가 다 갈변됐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썰어 먹었기 때문에 좀 늦게 켰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아, 악몽 한번 보고 들어갈까? 근데 내가 이거 깨는 거 보려고 하나만 깨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만 깨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야. 평타 맞춰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깼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없어. 뭐가 없어.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일단은 봐봐요. 난 악몽이라 그래서 되게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추가된 줄 알았지, 당연히. 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은 노래 겹치는 것 봐. 그 겸. 되게 패치 많이 됐습니다, 님들. 운영을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1레이브 지나갔죠. 1레이브 지나갔죠. 2레이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메인 스테이지랑 비슷하죠? 이게 어느 부분에서 악몽인지. 근데 악몽이 시작되는 거는 다음 스테이지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악몽인데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죽여야 될까요? 너부터 죽여야겠지? 얘는 단일이니까. 노래 안 바뀌는 거 보세요. 공격과 방어력 하락. 자, 그것도 그냥 걸어. 빠르게 하나 제압해주고. 이 3웨이브가 엄청 세요. 1, 2웨이브는 분노를 채우는 건데 너무 약해서 분노가 하나가 안 차요. 그냥 한번 돌리면 그냥 다 쓸어버리니까 분노가 안찰 정도로 약하고. 오우, 야, 버티네 이걸. 오, 버텨? 오, 버텨? 오, 버텨? 세상에. 이런 식으로 메인 스테이지 처음 했을 때 에테몬 막차 타고 나오고 뭐 엔젤몬 나와서 주먹질하고 아니야. 이젠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다른 세상 얘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주면은 이제 그런 거 없어. 메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궁금하지 않아졌어. 자, 이런 식으로 별두 개가 되면은 보상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고 방금 나온 거 봤죠?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한번 깨고 이거 깨고 해서 보상 얻는 거고요. 하나씩 뭐 풀어나가는 거죠? 스태미너를 쓸만한 그 던전은 아니고 한 번만 깨는 걸로. 한 번에 깰수 있으면. 나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 메인. 메인을 넘어왔습니다. 야, 16급이 묘티스몬 같은가? 데빌몬 지나가 묘티스몬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6급 나오고 홀리엔젤 뭐 16급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셉니다. 75레벨. 근데 딱히 이벤트는 없어요. 마지막이 완전체고요. 다 완전체는 아, 궁극체 하나 있네. 여기도 마지막 완전체고 궁극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완전체, 궁극체, 궁극체, 궁극체. 궁극체가 잡몹이야. 홀리 엔젤몬님은 우리 건담보다 세다 이거지. 복근 좀 봐. 어찌되고 이렇게 해서 최근 디도치 근황이었고요. 재밌네요. 인연 포인트도 많이 쌓여서 진짜 할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인연으로 아, 왜 슬롯이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걸로 바뀌고 렉이 생겼어요. 예전엔 그냥 막 내려가면 내려가졌는데
렉이 생겼으면 렉이. 잘안 내려가시는 거 보이시죠? 바꾸고 더 이상해졌어. 보기도 약간 불편하고. 2년 포인트로 우리 연체몬과 위자몬을 추가해서 이제 2년 모을 것도 없거든요? 도베르몬, 구미호몬, 버드라몬 모으면은 지금 멤버는 다 차고 세멤버를 추가하던가 해야 되는데. 할게 없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무과금으로 하루에 3, 40분씩 돌리는 내가 이 정도면은 매일 과금 많이 하고 과금 할수록 플레이타임 늘거든요. 할수 있는 거 많아져서. 많이 한 사람들이 이미 진작에 할게 떨어졌다는 건데, 모레단 79레벨 찍어보고 얘기할 거고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건전지 또 봤습니다. 건전지만 그냥 달랑 줄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왜냐? 이게 베르제우몬의 모험이거든요. 이게 모험입니다. 이게 모험의 정체였어요. 그냥 아쉬워. 없을까? 우리 길드라도 좀 구경할까? 내가 길드를 거의 안 보거든요. 바꾸기 횟수, 베르제브몬의 모험, 길드 포인트. 이거 골드 언제 추가됐대? 10레벨 되면 오픈, 7레벨이고. 길드 랭킹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3랭킹이야. 길드 전투력은 아직 볼 수가 없고요. 다 쫓겨다녔어. 너무 이거 할 때마다, 야, 그냥 그래. 딱히 할 것도 없고, 밋밋해.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재밌게 하는 거 아니고, 재밌게 즐겼던 시기는 좀 갔고요. 새로운 거 나오면 일단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 길드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잘 되겠네요. 나중에 열심히 생활하시면 나중에 길드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접고, 물론 그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뿅! 수고하셨어요. 끝냅니다. 너무 근데. 아니야. 너, 끝냅니다. 끝!